미고. 네, GX 아니면 스페라우 선수가 같이 내려. 이엠텍 현재까지 점수가 단 1점도 없습니다. 내려요. 네. 근데 이렇게 승부를 봐야 된다는 건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네. 늦었어요. 그리고 밀베 걸렸어요. 자, 밀베. 이게 1주차와는 다른 결과. 페이즈 1 네. 1주차는 EMTEC 스톰엑스 막을 자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이번에 올라왔는데. 그래도 자, 하나 지금 받아내고 있습니다. 하나. 화킬. 자, 화킬 치기 전에 조심해야 돼요. 문 열고 또 백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자, 그리고 램바가 차량을 쳐서 한번. 이거 좀 위험한데요? 몰카? 자, 재장 좀. 이거 50발이나 남았어. 너무 위험한데요. 위치 계속 바꿔줘야 돼. 위치 바꿔줘야 돼. 뒤에서 이노릭스가 싸주고 있긴 하거든요. 자, 갚아줘야죠. 자, 뒤에 가서 램바가 밟아주고. 자, 이거 뮤턴트 또 쏘고 있어서 위험할 것 같고요. 체력 상황이 좀. 이거 사이가 대 사이가에서 헤드라인을 잘 긁었죠. 네, 제대로 끊어낸 장면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SR 잡아냈고 알고 있고. EMTEC 스톰에스가 지금까지 단 1점도 기록하지 못했는데 이번 경기에 3점 기록해요. 다섯 발이라서 해볼만 하죠 이거? 나오는 거! 와와와 둘! 설마! 수류탄 각으로 잡기가 참 애매하거든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위치. 와! 좋았어요! 정확히 들어갔네요! 네, 뚝방을 사이가, 저격하는 수류탄. 사이가 보지도 않고 끝냈어요. 네. 미정 경기 실수 지금 끌어올립니다. 혼선수를 잘라냈어요! 네. 보여요! 창구! 자, 바로 들어갔습니다. 데들리 스트라이크가 지금 보트를 몰고 본인들의 팀원을 태워서 한번 들어가려는 그런 세팅을 하고 있는 것 같죠? 네. 그 상황에 대해서 ATA가 안쪽에 들어왔던 팀들의 초반부터 계속 영향력을 행사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라볼 수 있는 그 여유가 좀 있긴 합니다. 네. 샷콜 타이밍이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자, 나오는 상황에서 같이 써야 돼요. 같이. 하나! 그리고 수류탄도 하나 있습니다. 네. 오픈돼 있어요? 차 타고 우측으로 각벌려가지고 다시 한번 90도 각에서 양각 만들어주면 충분히 잡아먹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다 올리고 있어요. 다 올리고 있어요. 이거 진입하는 소리 들어보니까 당장에 진입하는 팀이 없다! 판단하고! 환이다! 자, 끊어내고 다 잡아먹습니까? 네. 싹 다 정리합니까? 자, 이게 또 어쨌든 참호 지역이긴 한데 저지대다 보니까 이게 비거리가 나오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네. 반대편에서 고행구가 같이 쏴주고 있는 것도 결국에는 이쪽을 벗어날 수가 없게 됐어요. 네. 아, 데들리 스트라이크. ATA가 욕심내면 다 잡아먹을 수 있지만 본인들도 한 번 더 접는 것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끝내나요? 야, 이거 참. 데들리 스트라이크 입장에서는 절벽 쪽에서 고행구 프린스가 쏘는 극악 때문에 옴짝달싹 못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첸지, 이노닉스 선수님 노리고 있습니다. BSG 지금 들어오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헤드샷. 자, 들어가고 있는 한 명. 자, 따라붙습니까? 좀 들어가고 있어요? 이거 한 명이 없어서 이 화력적인 측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여기 세 명이 지금 들어오는 데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멀리 아메리카노 있어요? 네, 도넛 USG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BSG 추가 인원 손실이 나올 수도 있어요. 라이딩 가죠, 지금? 아, M16? 그것도 필요 없네요! 창구! 자, 여기 들어오는 다나만데요. 야! 이노릭스. 뿌려놓고 지금 싸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와, 이게 서쪽으로 갔어요. 이거 쏘능선 싸움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소리가 다 들리니까. 이거 들어가면 뒤에서 이게 너무 끝날 아파요. 수도 있겠는데요. 네. 이게 멀리 돌아왔다가 여기서 지금 쓰러지게 생겼는데요. 이 팬넬이 그 리드샷을 쐈던 것 때문에 기다리고 있어요. 자, 왼쪽 하위에 몰라요. 자, 마우노시에게 오래 투자하고 있었거든요. 오랫동안 투자하고 있었거든요. 자, 지금 매복에 당하고 있습니다. 젠지 무너졌어요. 자, 이거 다몽기아도 한번 맛을 보려고 했다가 이거 젠지가 너무 빨리 끝났는데 네. 지금 화들짝 놀라서 뒤로 도망갔죠. 지금 1, 2, 3위가 떨어졌습니다. 네. 킬로그를 통해서 그냥 매복을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네. 이게 중요해요. 이 싸움에서 ATA가 완승을 거둘 수 있으면 2파전이 될 가능성이 꽤나 큽니다. 네. 네. 근데 백업 사격이 날카롭게 들어오는 바람에 근데 ISG도 기절을... 양각구도를 잡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점수를 못 내겠지만 ATA 입장에서는 우측을 다 막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다. 네. 오히려 뒤쪽부터. 오. 자, 여기서 하나 나왔습니다. 자, 미리 속인데요. 네. 아군. 기다리고 끊었어요. 렉스 선수가 요새 AR 기량이 부쩍 상승한 게 느껴집니다. 네. 폭시 선수가 그래서 장시장 맞으면서 감아가고 있죠. 지금 남동쪽. 이런 플레이. 이런 창의적인 플레이! 근데 자, 근데 네. 로키가 트레이드해줬고 감아가면서 여기서 기절을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자, 재장전 이제 본인의 위치가 읽혔어요. 네? 네, 이거를 싸우기보다는 한 번 더 감고 일단은 인서클을 만들어낸 이후에 교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로키 언더워즈 기절 중이네요. 자, 확실히 내기 위해서
자, 자 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폭시가 둘. 폭시가 만들어 주나요? 자, 지금 외곽 쪽에서의 수합니다. 아, 유리에게. 멘털? 아, 정면에서 3개 무너졌습니다. 자, 케인 선수 렉스를 쓰러뜨렸고요. ATA. 아. 네, 매복은 발견하지 못했군요. 차량 지금 다시 확보하고요. 이 손흥 선 싸움 주도권이 정말 중요했었는데 네. 지금 환희다 선수가 일방적으로 때릴 수 있는 그 구도를 만들어서 한번 작업을 하려고 하죠. 주도권을 좀 잡고 이제 네. 일방적으로 끊어낼 수 있는 그 그림을 그릴 수 있을지. 제가 봤을 때 이거 ATA 단독 1등으로 올라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길목에 섰습니다. 네. 추가 킬까지. 와우 이거 헤드 들어갑니다. 네, 괜찮은데요? 환희다. 괜찮은데요? 1킬 먹었죠? 네. 하나 지금 끊어내면서 6킬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왼쪽 빈면도 다 쓸어버리게 된다면 어쨌든 네픽 선수 쪽으로 돌아갈 때 위험 요소가 없습니다. 헐크. 네, 근데 BSG 다 나와. 저쪽은 어쨌든 시야 확보하기가 어려운 저런 숲 속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지금 진짜? 헐크 게이밍이 안쪽에 있다고 한들 킬 파티하기가 무리가 있죠. 환자집에서 우측으로 나올 때 ATA가 빠르게 점검만 가능하다면. 선을 긋고서 전력 유지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딱 세 명이 일자로 다 대형을 지어서 네. 서로가 트레이드 해줄 수 있는 그 간격을 와.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구 선수가 지금 점프를 하면서 계속 확인하고 있고요. 꼼꼼하게 찾는 작업을 와. 해주는 것도 중요하죠. 저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오케이. 내려놓고 그다음에 차량 있으니까 안전하게 다시 한번 합류. 방향 바꿔놓고 점프해서 봐요. 이거 차가 있는데? 예, 보통 의심하죠. 여긴가? 이거 봤어요. 본 거 아닌가요? 지금 그래서 수류탄을 찾는데 없으니까 던질 거 없어요. 던져라 여기 야, 뒤에 있다 차량 있다 환희다에게 깔끔하게 BSG 쪽을 빠르게 작업하지 않으면 양각돼요. 힘이 센 ATA를 밀자니 부담스럽죠. 먼저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포탑과 이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연합 공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쉽지 않았습니다. 좀 소리 들리면은 ATA도 다음 작전 준비하고 네. 있는데요. 헐크 게이밍도 아는 거예요. BSG 못 밀면 우리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양각이다. 네. 살리고 나서 더 빨리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은 더 이상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연막길을 만들어 두고 네. 진입을 하면서 동시에 교전이 일어나야 오우 지금 다른 선수는 아래쪽에 떠나나? 시간을 만들어줬어요. 넷플릭스를 기절시켰는데 그 주변에 팀원들이 있어요. 네. ATA는 잠깐 기다려 이 느낌이거든요. 네. 네. BSG와 헐크 게이밍이 먼저 싸우는 게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BSG 두 명이 맡고 있습니다. 근데 장구가 그거 킬 로그 딱 보고 한 번 더 킬 스틸 하러 가는 거 아닌가요? 네. 다민 선수야. 비니스 선수. 아 어려워요. 푸시하기 어려운 지점인 건 맞아요. 하지만 그렇죠. 해야 합니다. 네, ATA는 살렸고 하고 있을 때 꼬리물기도 가능해요. 지금은. 조급하게 밀고 들어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뒤를 다 신경 쓸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네. 여기서 투척 무기를 다 썼다간 또 AT와의 정상 결전에서 그냥 맥 없이 밀리니까 자 건 플레이로 해봐야 되거든요. 아 몰렸어요. 한쪽에 몰렸습니다. 이 수류탄 대박 날 수도 있어요. 자 이제 두 개 남았습니다. 자 다민의 수류탄. 자 오오오오오. 네. 던져놔야죠. 바람으로 떨어지고 오 떼구르르. 네, ATA가 원하는 대로 구도가 완성되고 있어요. 자, 헐크 밀긴 하고 있습니다. 네. 밀고 있어요. 자, 여기 가민까지만 잡아내고 네. 기절된 인원이 없으면 살배야. 아, 그런데 이게 아웃서클이라 시간 더 끌리면 끝날 것 같은데요. 자, 수류탄, 수류탄을 잡았어요. 여기 정리됐고 이제 살비아의 수류탄. 아, ATA가 와서 네. 날개를 펼치고 있습니다. 아웃서클이에요. 아웃서클이라 자, 못 들어오게 지금 막고 있어요. 먼저 치지 않으면 힘듭니다. 장구! 네, 자, 위에서 이제 근데 장구가 오! 사이비아! 사이비아가? 그쵸? 아직 헐크 게이밍에 사이비아가 있죠? 헐크 변해야죠. 네. 자, 괴물로 변해야 됩니다. 운동 조절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화가 잔뜩 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두 명이 쓰러졌고 밀립니다. 아케이 환이다. 아케이 환이다. 아케이 환이다. 어, 트레이드 해준 거 보세요. 자, 이런 압박 타임 보세요, ATA. 네. 체력 빠지니까 뒤쪽으로 빠지고. ATA! 마지막 승 BSG와의 그 교전 등 상황을 잘 이용해주면서 치킨의 주인공이 된 ATA! ATA가 치킨의 주인공이 됐고 단독 1위로 올라서게 됐습니다.